자, 여러분들 3회 펴주시고요. 좀 이따가 끝날 때 정신없을까봐 지금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두 가지 뽑았는데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받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거는 3회에 대한 모내기 자습서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 먼저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면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가 위에다가 3회라고 써주세요. 하나님. 자. 예. 혹시나 파일 필요한 사람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거는 오늘 데일리 보셨던 4회에 대한 정답지예요. 지금 둘다 주는 이유, 첫 번째, 주말이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제대로 복습하시고, 제가 이걸로 저동도 킬러 문항으로 변형시켜서 낼 거예요. 알았죠? 자. 그거는 다른 숙제 다 하신 분들, 끝나고, 척척하고 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겁니다. 자, 여기. 알겠습니다. 자, 이건 4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조금 형식이 좀 변형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정규단 올스타즈는 우리가 지금 이제 10에서 12까지 또볼 거고요. 자, 그다음 그랜마 스토리는 여러분들 20부터 끝까지 하시면 돼요.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틀린 문제들 해석을 다시 천천히 공책에다가 적어보세요. 틀린 문제들만. 알았죠? 내가 틀렸다는 건그 이유가 있을 거야. 단어 모르는 거 찾아보시고 해석 안 되는 것은 자습서 보면서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별표 쳐와. 알았니? 이것까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합동교과서 4회도 지금 준거 틀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공책에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정답집 보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다가 걸리면 진짜 혼낼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랜마 스토리 지금 13에서 19까지 줬고 지난번에 빠진 6까지 드렸습니다. 6까지 한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점해 보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좀 이따가 저한테 참석으로 지금 뭐지 질문 받으시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 질문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랜마 스토리 그랜마 스토리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펴볼게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자, 그럼 뭐지? 우리 합본모의고사 3회인데요. 자, 우리 3회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자, 우리 2번 함축 의미추론 먼저 볼게요. 먼저 조치리고 자, 함축 의미추론 먼저 볼 건데, 여러분 빈칸처럼 제가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표현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찾으셔야 돼. 간단하게 주어 동사까지는 표시하면서 제가 같이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Constantly wearing mask 라고 나 있는데, 여러분, 얘 노란색으로 한번 밑줄 좀 쳐볼게요. 얘 노란색으로 한번 밑줄 쳐봐. 자,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제일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볼 거야. 자, 그래서 얘 노란색으로 밑줄 쳐보시고요. 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얘에 대한 힌트가 위에서 어디에 다른 말로 바뀌어 있지라는 걸 찾으면서 봐야 돼. 자, 보자고요. 보니까, 셰익스피어스, 자, 우리 셰익스피어가 all implying, 자, 우리 의미를 합축하고 있대요. That all of us, 우리 모두가요, are constantly wearing masks. 우리가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함축합니다라고 나와 있네. 이거에 대해서 위에서 같이 내려가서 찾아볼게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고. Over the centuries, 자, over the centuries,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세기에 그 다양한 작가들과 우리 사상가들을, 사람들에서 걸쳐서
looking at humans from outside perspective. 이렇게 했어. 자, 여기까지 크게 크게만 볼게요. 자, 인간들의 지금 외부 관점에서 알아보면서요. 자, have instructed.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어떻게 됐대요? 마주해 왔대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왜 주어 넘어있니? 얘가 동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아, 이렇게 짜리네. 이렇게 얘기했냐. 주어 동사 크게 크게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영민아, 이런 것들 좀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뭘 마주봤어? By, 자, theatrical quality of social life. 과를 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요 녀석이 노란색입니다. 요 녀석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 social life를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소재, 얘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선학과들이 보시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자, 사회적 삶이 여러분들 뭐래요? 사회적 삶이 지금 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연극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마주해야 되냐면 사회적 삶의 연극적 속성에 마주해 왔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됐어? 됐냐? 자, 그러면은 자 밑에서 볼게요. 자, 얘가 지금 밑에서 계속 다른 말로 계속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습니다. The most famous part, 자, expressing this comes from Shakespe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유명한 격언은요. 가장 그 중요한 그 격언은 자 예를 표시한 그 격언이 자 옵니다. 어디서? 셰익스피어에서 온다고 나와 있어. 여러분들 격언 별표 격언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필자가 지금 하는 중요한 말을 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와 있으면 아 이 중요한 거를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뒤에 봅시다. 뒤에 보시니까 All the words. 자, 여러분들 All the words는 노란색일까? 파란색일까? All the words. On stage. 자,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모든 세상은요. 자, words a stage. 이렇게 나와있어. 자, 우리 얘가 무대라고 나와있고요. 맞죠? 그 다음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자, 일단은 쳐보세요. Players. 그 다음에 They have their exist and interest. 이렇게 써. 그들은요, 지금 뭘 갖고 있대? 얘네들을 지금 갖고 있다 나와 있어. 자, 출구와 입구를 갖고 있고요. And one man in his tim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한 가지 지금 남성인데요. 자, 그 시대에 있는 남자가요. Plays many parts. 자, 이제 잡초가. 자, 그래서 보니까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남자와 여성들은요, 지금 연극가들입니다. 여러분, 스테이지라고 나와 있는 게 연극이랑 지금 전부 다 이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지금 표시하는 거야, 노란색이. 그 다음에 세상, 소셜 라이프가 세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겠지. 얘네들이 연극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their exist and their entrance, 출구가 되고 입구가 될수 있습니다. 연극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또 구현 설명 우리 얘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앞에 거랑 무관하지가 않다고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계속 재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중요하니까. 알았어. 자, 그러면 위에서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사회적인 삶이 연극적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2번하고 있어. 3회. 자, 사회적 삶이 연극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세상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가 비유를 했니? 무대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세상은 무대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 남자랑 여자는 지금 뭐래요? 남자랑 여자가 지금 연기, 연기래. 플레이어스라는 내 연극가, 그냥 배우라고 할게요. 배우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인간은 여러분들 얘네 어떻게 한대? 다양한 그렇죠. 파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비유하고 있는 게 지금 보여? 아, 지금 사회적인 사람들 지금 전국적 속성으로 지금 전부 다 얘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알지필기한 사람들. 어디? 다양한 역할. 역할이에요, 역할. 자, 여기까지는 잡았지? 내려갈게요. 내려갈게. 자, 밑에 봅시다. 그래서, if the theater and actors were traditionally, 자, represented by the image of a mask.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주어 동사 보실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네. 동사 여기까지 딱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뭐래? 연극가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다면요. Writers such as Shakespeare 이렇게 해서 우리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요, are implying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암시하고 있는 거래. That all of us 우리 모두가요 constantly wearing mask 이렇게 나와 있네. 지속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스크 쓰고 있다는 게 지금 위에서 비유를 찾으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도 똑같아. 아, 얘가 연극적인 속성을 가지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다 문제 풀어보고 숙제를 다시 한번 공부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밑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노란색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Some people are better actors. 자, 어떤 배우들은요, 아, 어떤 사람들은요, 더 나은 배우래요.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연극적인 속성, 아이고, 미안. 연극적인 지금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한번 차리고 들어. 자, evil types such as, 아, 자, Iago, 자, in the play Othello. 이렇게 해서, 자, 오셀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요, 자, 이 사람도 지금 뭐, 아, 보통 도시. 자, 얘도요, 얘도 are able to conceal, 숨길 수가 있대요. The hostile intentions, 이렇게 해서 적대적인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그래서 behind a friendly smile. 자, 지금 친근한 미소 뒤에요. 그럼 여러분 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연기, 연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도 똑같이 다 뭐예요? 전부 다 노란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네. 자, 그 다음 볼게. Others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and 자, bravado 이렇게 해서 자, 다른 이들은 또 지금 뭐할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 또 연기할 수 있대. With more confidence and bravado. 자, 더 많은 자신감과 허세로 허세 부리고 연기하는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hype 나와 있어. 그래서 얘들이 they often become leaders. 뭐가 될수 있대요?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했네. 얘도 지금 전부 다뭐 하는 거야? 연기를 하는 거네요, 얘들아. 맞죠? 연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볼게. 맞아, 공부자. Peopl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이렇게 했어.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Can better navigate their,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s and get ahead. 이렇게 했어. 자, 이 문장도 보시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했을 때더잘 항해하고 나아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대요. 우리의 복잡한 지금 환경들을요. And, 그리고 get ahead.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제가 볼게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s. 제일 큰 아이죠. 자,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더잘 나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영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은, 영적, 이 사회적 삶을 사는데, 영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기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지금 찾을 수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정답이 5번일 정답을 찍었을 텐데 이게 왜 5번이냐? 여러분들 봐봐. 지금 adjusting our behavior based 자, 여기까지 잡을게요.
Based on social context given.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에 밑줄 친 녀석은요,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Adjust는 무슨 뜻이니? 네, 조정하는 거죠. 자, 우리의 행동을 조정한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적인 문맥에 맞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연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뭐예요? 노란색이잖아. 뒤에 있는 녀석들, 뭐야? Based on social context given. 이렇게 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요. 얘가 뭐예요? 파란색입니다. 알았니? 여러분 계속 표현에 나와서 위에서 의도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앞에서 또 질문 있어요? 앞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거든.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남아서 할게요. 이거는. 자, 뒷장 넘어가볼게. 뒷장 넘겨봅시다. 자, 우리 뒷장에서 조금 킬러 문항이 몇 번이었냐면은, 자, 우리, 예. 이게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틀렸었거든요. 자,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5번. 5번 한번 봅시다. 이거 5번이, 제가 5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he fruit? 자, 이렇게 나와있어. 자, 우리 언제입니까? 적당한 시기가 언제이죠?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뭐 하는 게? 자, 우리 포식자가 과일을, 여러분 여기서 consume 무슨 뜻이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consume이 여러분 뒤에 먹는 게 나오면은 얘는요, 섭취하다는 뜻이야. 소비하다 아닙니다. 섭취하다의 뜻입니다. 섭취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식자가 과일을 먹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 안 그래도 인동주 세수하고 오세요. 공수처요. 자, 얘들아 안 그래도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그치 길게 길지 않은 글인데 모의고사 자체는 길지 않은 글인데요. 물음표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하는 효과가요. 강조 효과도 있겠죠, 얘들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여기서 fruit의 관계 이 fruit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었지만 얘가 지금 소재입니다. 물음표가 나와 있으면 이 필자가 얘뭘 가지고 얘기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 자, 그다음 볼게.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일을 가지고 얘기하네. 자, 보자. The plant 이렇게 했어. 그 식물이 지금 뭐한대요? Use the color of the fruit 이렇게 했어. 자, 우리 과일의 색깔을 사용한대요. To signal predators that it's red. 이렇게 해서 익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주어 동사 표현을 했어. Which means, 그게 의미하는 게 that this hope has hardened. 이렇게 해서 자, 그것이 지금 의미하는 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이 전체가 되겠네요. 자, 우리 껍데기, 씨앗의 껍데기가 지금 딱딱해졌다라고 나와있네. 자, 씨앗의, 씨의 껍질이 지금 딱딱해지는 걸 의미한대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거야. And therefore, the sugar content is at its height. 이렇게 해서, 우리 당도가 엄청나게 최고조에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뭐래? 일단은 첫 번째 나와있던 게, 포식자랑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과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포식자랑 과일. 얘 언제 먹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 맞지? 자, 언제 먹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과일이라는 이 과일이라는 게 얘가 어떻게 됐을 때 껍질이 씨의 껍질이 정확해. 씨의 껍질이 딱딱해졌을 때요. 딱딱해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당도가 최고조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맞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에서 지금 딱 잡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딱 잡고 휘둘러야 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무슨 얘기인지 확 잡고 밑에 가면서 안 휘둘려야 됩니다. 알았니? 자, 그다음 볼게. Incredibly 이렇게 해서 자, 놀랍게도 the plant has chosen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식물이 뭐 했대요? 선택했대요. To manufacture. 자, 들어와.
자, 뭐 하는 거지? 제가 the manufacturer process 이렇게 했어. 자, 얘를 만드는 것을요. 자, 얘를 만드는 건데요. Instead of glucose 이렇게 했어. 글루코스를 만드는 대신 여러분들 instead of 지난번에 했던 것좀뭐 느끼는 거 없어? 짜장보다 짜장 기억나? A 대신 B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뒤에서 보면 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대조하는 거야? 대조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이 그래서 대조하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잡았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식물이 지금 뭘 만든대요? 이, 자, 프ructose. 나 이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이 단어도 알고 있는 사람 잠깐만 모의고사 풀때 알았어요? 몰랐죠? 모를 거예요. 앞으로 모르는 거 나올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구문부터 정확하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 나와도 풀수 있게끔 문제 낸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볼게. 식물이 지금 당도가 높았을 때뭘 선택한대요? 그냥 F라고 할게요. F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F를 선택한대. 뭐 대신에? G 대신에 F를 선택한다고 그랬어. 됐니? 자, F를 선택하는데, 자, 밑에 해볼게요. 자, as the sugar in fruit.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과일의 그 당도로서. 과일의 그 당분으로서 얘 F를 선택한다고 그랬어. 근데 얘를 하나 더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instead of 얘 대신에 얘 얘기죠. 그럼 얘랑 얘랑 반대야. 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얘 반대 의미도 정확하게 알겠네요. 맞지? 자, 그럼 봅시다. 자, glucose raise insulin levels 이렇게 했어. 글루코스가 인슐린의 레벨을 올려서요. 자, 아, 인슐린의 레벨을 올립니다. In primates and humans. 자, 아까 레고 가르쳐 드리겠죠. 자, 어디에? 지금 영장류입니다. 선생님 영장류 몰라요. 엔드라는 걸 이용하세요. 인간에. 오케이? 그냥 인간에 올린다 그랬어. 그래서 쉼표 나와 있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래요? Initially raise levels of leptin. 렙틴이라고 올린대. 아, 선생님 저 렙틴 처음 보는데요. 저도 처음 봐요. 여러분들 의학 용어예요. 오케이? 근데 영어에서 여러분들 나올 때 구문부터 정확하게 해서 얘를 자리값을 출력하면 돼요. 명사 두개 나란히네. 렙틴이 지금 뭐 하는 녀석이야? A hunger blocking hormone 이렇게 했어. 뭘 막아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막아주는 호르몬이래.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아, but 그러나 자, fructose does not 이렇게 했어. fructose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까 봐 플랜트가 우리 fructose라는 걸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얘 대신에 이 글루, 아, 글루코스 대신에 글루코스를 취한다. 노란색, 파란색 비춰주세요. 색깔이 저렇게. 영빈, 잠시 차리고. 자,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글루코스 raise insulin levels. 자, 이렇게 해서 인슐린 레벨을 올립니다. 우리 영장류와 인간에서요. 근데 그게 결국에 뭐 하는 건데? 렙틴에 대해서 올리는 건데요. 그 렙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헝거 블로킹 호르몬. 자, 비춰줘.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의 수준을 높이는 거래요. 됐어. 자, 하지만 얘는 어떻다고요? 요 녀석이. 요 녀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미치시면 되겠죠? 자, 표시 다행히. 자, 위에 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F라는 녀석, F라는 녀석이 나와 있었는데, F라는 녀석은, 여러분, 얘는 지금 어떻게 한대? 얘가 지금 과당인데요. 지금 G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어. G라는 녀석은 얘는 어떻게 해? 얘는요. 배고픔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네, 맞습니다. 망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F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가 instead of라고 나왔어. 얘는 배고픔 막아 안 막아? 안 막습니다. 여러분 독해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하나를 읽고 다른 것까지 열 가지라는 게 이게 독해력이야. 추론을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은요. 아, 얘는요. 너희들은 하나 알았어. 배고픔을 막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자. 김영배 세수학원. As a result, 결론적으로 the predator. 자, 그 포식자가요. Never receive. 자, 받지 않은데요. The normal message.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고 했네. That is blank. 자,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 결과 우리 과일 안에 F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요 배고픔을 지금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전체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배고픔을 막지 아 배고픔을 막지 않는다 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조심해야 할 점.
네벌 별표. 네벌 별표죠. 부정어가 들어가 있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해야 돼요. 얘들아, 아까 전에 나 했던 게, 얘는요, 배고픔을, 자, 배고픔을 막았고요. 얘는 배고픔을 막지 않아요. 맞지?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과일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배고픔을 막지 않는다는 거 아닌데, 앞에 부정은 네벌에 있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들어가면 돼, 얘들아? 배를 부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배부르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전체가 뭐가 되는가? 이 전체가 결국에 얘를 얘기하는 게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정답이 여러분들 몇 번의 정답이야? 1번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유바니어를 외우는 이유가요, 요 녀석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다 뒤틀려져요. 밑에 있는 6번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아니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That makes for a win-win for predators and prey. 이렇게 했어.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래? 그것이 지금, predator랑 우리, 포식자랑 그 먹이한테 win-win의 상황으로 만드는데, the animal obtains more calories. 그 동물이 지금 뭐 한대요? 더 많은 칼로리를 지금 얻고요. And because, 왜냐하면은, it keeps eating more and more fruit. 어떻게 만든 거야? 더 먹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계속 먹게 만드는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more seeds, the plant has better chance of distributing more of its babies. 중에서, 자, 자신의 아기들을 분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식물들이 가지게 된다 해서 마무리하는 거야. 됐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굳이 또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얘가 지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지금 이게. 자, 여기까지 질문. 다 적었어. 오케이,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쉬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6번과 7번인데요. 잠깐만. 6번, 7번까지 하고 나머지 중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받은 다음에 수업은 끝내고 그 다음에 그랜마 스토리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6번 틀렸다 손 들어봐. 오케이, 7번 틀렸다 손 들어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6번만 할게요. 6번만 먼저 할게. 자, 7번 틀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참석할 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자. 자, 우리 6번 보시면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빈칸 문제 나와 있을 때 너희들이 방향성을 먼저 잡으셔야 돼. 어떻게 먼저 잡냐? 우리 빈칸에 있는 녀석을 먼저 보세요. 자, 볼게. This. 이것이라 나와 있네. 빈칸 근처에 있는 대명사가 누구지치가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더라. 알았죠? 자, this demonstrate.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Why is it a mistake? 그게 실수인지요. To assume that a certain culture product. 이렇게 해서 그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할 점. 얘들아, 앞에도 또 뭐가 들어가 있어? 미스테이크가 들어가 있네. 방향성이 여러분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주제랑 뒤집어서 한번 여기다 이 표현을 썼었어야 돼. 알았어? 유바니어 외우는 방법이 외우는 이유. 바니어를 외우는 이유가 이런 녀석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social modest.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사회학자들은요. 여러분, 주어 동사 기본적인 거는 표시하면서 다 해줄게. 자, sociologists have proven. 자, 우리 사회학자들이 입증해 왔대요. 전문가네요. 전문가가 하는 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녀석이겠죠. 자, that people bring their own views and values to the culture they encounter. 자, 이렇게 했네. 고래고래. 자, 사람들이 지금 뭐 한대요? 지들의 견해나 가치들을요, 우리 to the culture they encounter 이렇게 바로 이거 가르쳐드릴게. 자, 어디에 자기들이 직면하는 문화에 지금 자신들의 견해나 가치를 가져온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필자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녀석을 딱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우리 어디다 적어볼까?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밑에다 적어봅시다. 지금 사회학자가 지금 얘기했어요. 사회학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필자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관점이나 견해 혹은 가치, 이런 애들이 지금 가치를 어디에 갖고 온다고요? 문화에 갖고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좋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적으셨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좀 살아난 것 같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Books, TV programs, movies, and music may affect everyone. 이렇게 했어. 책이나 TV 프로그램, 음악들이 자, 모든 사람들 영향을 끼치게 하지만 But,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they affect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way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은요, 지금 뭐래요? 그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앞에 컨텐츠와 버 뒤에 나와 있는 게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잡았어야 돼. 됐어? 자, 그럼 밑에 볼게요. In a study, 한 지금 연구에서 연구가 나와 있네. 연구 왜 들먹이는 거야? 아, 연구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오케이, 여기서도 잡아야 돼요. 자, 얘가 Neil Beardmore and Melita Lockridge 이렇게 얘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쇼를 보여줬대요. Episode of the sitcom, 시트콤에 대한 걸 보여준대요. All in the Family라는 시트콤에서 보여줬대요. To viewers, 우리 예, 모든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보여줬대요. With a range of different views on race. 이렇게 했어. 인종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에, 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이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했어.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잠깐 볼게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전에 V라는 사람과 M이라는 사람이 뭐 했대요? 시트콤을 지금 보여줬대. All in Family라고 나와 있죠? 자, 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잠을 썼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요. The shows. 자, 그 쇼가요. 지금 center, show centers on a character named Archie Bunker.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얘가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초점을 맞추고 있대. 이 캐릭터에 초점 맞추고 있대. 그 쇼가. 자, 우리 아키 벙커라는 이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Unintelligent bigot 이렇게 했어. bigot 자 처음 오는 단어일 거예요. 밑에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고집쟁이래요. 자 그냥 여러분들 얘 형용사예요. 모르겠으면 버리셔도 돼요. 그냥 고집쟁이야. 어떤 고집쟁입니까? Who often gets into fights with his more progressive family members 이렇게 했어. 자, 얘는 고집쟁인데요. 누구랑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더 진보적인 가족들 멤버랑 싸우는 고집쟁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 우리 이 사람, 여러분, 얘를요,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파란색으로 칠해.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 패밀리 멤버를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밑에서 어떤 비교하는 건데 지금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표시했어. 표시했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볼게. 자, Biddlemore and 자, Lockett. 아까 전에 위에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found 알아냈대요. 뭘 알아냈어? That viewers who didn't share Archie Bunker's view.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Thought, 생각했다 그랬어요. The show was very funny in the way it made fun of Arkansas absurd racism. 이렇게 했어. 자, 여기까지. 자, 얘 표시해 주시고요. 어디 갔죠? 여러분들, 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 고집쟁이에 대해서 지금 고집쟁이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청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 쇼가 되게 재밌대요. 왜? 이 고집쟁이가 멍청한 그 인종차별적인 거를 하는 거를 보고 되게 재밌다고 느낀 거야. 됐어? 됐니? 자, 얘도 지금 노란색 쫙 칠해볼게. 자, in fact, 사실, this was the producer's intention. 우리 프로듀서가 얘가 의도한 바이다라고 나와 있네, 이게.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나와 있어요. 자, 아이고. 언니 아들 핸드만 있네. 자, 별표 쳐주시고, 자, 대목 펴주시고, 자, 반면에, 자, viewers who were themselves by the thought 했어.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얘는요, 이 지금 고집쟁이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was the hero of the show and that produced the man to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네들도 지금 재미를 느꼈다라고 나와 있어. 왜? 그 가족에 대해서 얘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에.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 시트콤 안에서 지금 어떤 게 있냐? 아까 전에, 얼키라는 이 얘랑
아까 전에 진보 가족이랑 싸운다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여기에서 보면은, 예 관점을 가진 시청자가 있었다 그랬죠? 예 관점을 가진 시청자는요, 이 진보 가족 하는 게 얘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한 거고요. 됐니? 진보 가족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진 시청자가요, 이 시청자는요, 얘가 하는 행동이 웃기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던 거예요. 서로서로. 알았어. 같은 작품을 봤는데요. 서로 다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통해서 얘가 바보네. 나는 얘가 바보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됐어?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This.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게뭘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이 자체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전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보는 거야. 자,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얘들아, 이게 실수였대. 이게 실수였다는 거래. To assume the certain cultural product. 이렇게 했어. 지금 뭐가 특정 문화적 산물이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 그럼 다양한 관점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 그러면 다양한 관점이 아니다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양한 관점이 아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다양한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잡고 밑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 자, 1번. Can provide many valuable views. 그래서 자, 뭐할수 있다는 거야? 많은 지금 가치 있는 견해를 제공해 줄수 있다. 앞에 미스테이크가 없었으면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얘를 함정으로 파놓은 겁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됐니? 두 번째, reflects the idea of the social logic. 사회학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헛소리하고 있죠? 세 번째, forms prejudice to certain characters. 자, 뭐 하는 거래? 지금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편견을 형성하는 거라 나와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보시면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편견을 형성해서 지금 장난치는 한 거죠. 근데 얘는 왜 정답인데? 미스테이크 때문에.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아니야. 다음, will have the same effects on everyone. 이렇게 했어.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같은 역을 얻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아닌 거.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니? 여러분들 계속 표현의 다양성으로 연습을 하셨어야 돼. 자, 얘는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7, 8, 90에서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 질문 받을게. 아, 그냥 투표로 해봅시다. 아까 7번 얘기했었고. 8번 손 들어봐. 8번 틀렸다, 손. 괜찮아, 괜찮아. 틀린 거 나쁜 거 아니야? 9번? 10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일단은 9번 간단하게 한번 줄게, 9번. 얘들아, 9번에서 일단은 핵심적인 녀석이요. However이 들어가 있어. 이거 거의 10초 컷으로 해줄게요. 아, 10초 컷 아니라 30초 컷. However이 들어가 있어. However 들어가 있으면 얘들아 봐봐. Computer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독립적인 결정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네. 맞죠? 그러면은 However이 들어가 있으면 아 컴퓨터 독립적인 결정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앞에서는 However는 이 앞에 문자는 게 얘는 역점이죠. 그러면 앞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그지 같은 말이 나와야 돼. 아, 나쁜 말이 나와야 돼요.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지금 몇 번이라고 나와 있었어? 얘가 지금 정답이 4번인데 여러분 4번 한번 잠깐 볼게. Computer works quickly and accurately. 이렇게 했어. 컴퓨터가 잘하고요. 지금 quickly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아까 however 들어간 이유가 근데 얘가 독립적으로는 결정을 못하거든 해서 뒤집어졌잖아. 됐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주영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자, 10번 빠르게 볼게요, 10번.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얘네들 문제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얘를 먼저 보고 위에서 A, B를 찾으셔야 돼. 오케이? 자, 10번 보시면은, People help this cause. Helping gives them A.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노란색.
그다음에 they are socially learned to 얘가 파란색 노랗게 칠해줍니다. 어? 노란색 파란색 칠해줘. 자, 그래서 그러면 얘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보시면은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10번. 자, why do we help? 자,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라고 나인데 One, widely held view. 이렇게 해서 하나, 널리 받아진 관점들이 is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self-interest underlies all human interactions that our constant goal is to maximize rewards and minimize cost. 이렇게 했네. 자, 이 전체 걸어내고 걸어놨고 이 전체가 뭐가 되겠죠? 지금 뭐가? 자기 이익이 추가된대요. All human interaction.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 상호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그게 that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가요. 목표가 is to maximize. 자, 뭐 하는 거래요? Rewards and minimize cost. 이렇게 나와 있네. 뭐가 나와 있네요? 보상을 최대화하고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나와 있었어. 이렇게 잡혔니?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Accountants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회계사들은요. 부른대요. Cost benefit analysis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지금 부르는 거야? 자, 비용 수익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philosophers call it utilitarianis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저게 조금 제가 좀 발음이 좀 구립니다. 여러분들 얘가 뭐냐면 공산주의란 얘기야. 자, 아 공산주의 아니야 공리주의. 자, 이것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리주의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social psychologist 그래서 얘가요. call it social exchange theory 이렇게 나 있어.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래? 사회적 교환의 자, 사회적 교환의 이론이라고 지금 부른다고 나와 있었어.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If you're considering 당신이 지금 그것을 여긴다면요. Whether to donate blood. 너가 뭐지? 혈액을 기부할지에 대해서 너가 고민한다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 You may wait. 너는 무게를 잴 거래요. 자, the cost of doing. 그거 하는 거라며. 예를 들어서 time, discomfort and anxiety 해서 시간, 그다음에 불편함, 그다음에 걱정 같은 거. Against the benefit 이렇게 해서 이익에 반하는 이익이 뭐야? Reduced guilty, social approval, and good feelings. 자, 이렇게 나 있어. 감소된 죄책감, 그 다음에 social approval. 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우리 social approval은 우리 사회적인, 자, 인정, 사회적인 인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And good feelings.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근데, If the reward exceeds cost,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뭐라세요? 만약에 그 보상이 비용을 넘어가면요, you will help. 너는 도와줄 거라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밑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호했을 때 너한테 지금 그 비용, 너가 할수 있는 그 기회 비용에 대해서 더 많은 거를 줬을 때요.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워드가 지금 패러프레이징 된 거를 찾았으면 돼. 패러프레이징 된게 지금 뭐예요? 어드밴티지밖에 없잖아. 알았어. 같은 표현을 보고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서 볼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Others. 다른 사람들이 믿는데요. That we help. 자, 우리가 돕는다고요. 뭘? 자, 왜? Because. 왜냐면 we have been socialized to do. 이렇게 했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사회화되어 있대요. 자, 그렇게 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나와 있어. Through the normal describe how we thought we beha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얘도 지금 뭐예요? 얘도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도와주는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파란색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봐봐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도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또 어떻게 해야 소셜리가 나와 있네요. 맞지? 소셜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에 소셜라이트들이랑 여러분 연결되어 있겠죠? 자, learn to repay인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몰라요. 자, 보자. Through socialization. 자, 이 사회화를 통해서 we learn. 자, 우리는 지금 배운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은 자, the
Rekba property norm. 호의 주의를 변경하여 있어. 자, 모를 거예요. 모를 거야. 그럼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 The expectation. We should return help. 우리가 지금 뭐 한대요? Return help, not harm to those who have helped us.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 해를 끼치지 않고요. 얘가 다시 도움을 돌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예요? Returning, 지금 비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저동고가 계속해서 단어로 장난질 치는 게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실제 수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래머 스토리 아직 채점 못 하시면 빨리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